시간입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난 에어파워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에어파워가 제 손에! 는 아니고 이래도 되나? 쉽게 완전히 에어파워 디자인을 쏙 베껴서 만든 에어 언리시드라는 제품이 출시가 돼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진짜 모르고 보면 이거 에어파워가 나왔나? 싶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에어파워를 만져본 적은 없으니까 소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러버 소재의 탄력성 있는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올려놨을 때 미끌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좋기는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에 애플워치를 마그네틱으로 고정시켜줄 작은 홈이 보입니다. 뒤집어 보면 회색의 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 재질에 상관없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소재를 사이드에 그냥 본드로 집어서 고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마감이 아쉽기는 해요. 구성품으로 어댑터는 들어있지 않고 USB 타입 A 일체형 케이블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댑터를 크게 가리지는 않고 적어도 5V, 2A, 즉 10W 이상을 권장하는 정도라서 집에 있는 스마트폰 번들 어댑터라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아이폰 단독일 때 7.5W 정도로 일반적인 무선 충전기보다는 조금 빠르고요. 삼성같이 패스트 와이어리스 차징을 지원하는 기기보다는 조금 느린 딱 중간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 코일의 속도를 보면 아이폰 7.5W, 애플워치 2W, 에어팟 5W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3개를 올려둘 경우에는 전체 10W로 제한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짝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살 때만 해도 진짜 이거 사서 시원하게 까야지 하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꽤 괜찮아요. 삼성의 무선 충전기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선 충전 기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선으로 연결하기에는 또 너무 복잡하고 그러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애플 기기들 휴대하는 제품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또 나름 속도도 무선 충전치고는 좀 준수한 편이라서 생각보다 잘 쓰고 있어요. 뭐지 이게? 진짜 주변에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이렇게 전부 다 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추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신나게 까는 작전은 좀 실패인 것 같으니까 여담으로 애플의 에어파워가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애플이 공식적으로 에어파워 프로젝트를 취소하면서 노력을 충분히 했지만 높은 기대 수준을 만족할 수는 없었다 라고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쉽게 따라할 거 심지어 써보니까 괜찮기도 한데 도대체 뭘 어떻게 얼마나 더 잘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애플의 특허를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쓰던 삼성의 무선 충전 패드의 경우에는 코일이 두 개,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에어 언리시드의 경우에는 세 개가 있겠죠. 코일의 개수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넣고 가이드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특허 사진을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싶게 코일을 서로서로 겹쳐서 배치해뒀어요. 결국 애플은 디바이스를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또 어떤 위치에 둬도 상관없이 충전이 되는 그런 에어패드를 만들고 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어떤 가이드나 표식 없이도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되는, 하지만 뭐 가격은 안드로메다였겠죠? 사실 아이폰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코일을 촘촘히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도 충분히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애플워치나 에어팟의 무선 코일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플의 가격 정책을 생각하면 이번 에어파워의 취소는 코일 개수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인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코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열 이슈, 그리고 코일 간의 간섭 때문에 두께도 두꺼워져야 했을 거고 그런데도 얇게 만들라는 디자이너 때문에 또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무선 충전 기기를 많이 내놓고 있는 회사에서 자체 무선 충전 솔루션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하지만 또 만들려는 제품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냥 취소해버리는 그런 과감함도 정말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에어 언리시드 제품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치하면서 써보려고 해요. 궁금한 점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